여캠 글자님 별풍선 143개 오우야스 여캠 연애를 지목을 해주세요. 지목을 해주세요. 여캠을 지목해주면 그대로 가겠습니다. 매챗을 띄워놓을 테니까 매챗으로 얘기를 해주시면 돼요. 자, 일단은 선빵 끊으세요. 선빵. 그리고 일단 가기 전에 오늘 제가 먹방을 좀 매일 시켜먹잖아요. 시켜먹는데 이제 돈이 너무 아까워요. 이제 어머니도 오셔가지고 그만 음식 좀 시켜먹어라 이렇게 건강을 걱정하시는데 그냥 야식 한 개만 만들어주시고 가실 분 일반인 시청자 여성분 계시면은 저한테 WNW로 그냥 딱 한 시간만 밥만 만들어주고 딱 가시면 돼요. 콘텐츠 다른 거 안 하겠습니다. 그냥 사진이랑 요리 잘하는 거 딱 한 개만 알려주시고 WNW 카톡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일단 지목해주세요. 새드무비 형님의 릴카 무비 형님의 임선비 방송 중인 사람으로 얘기해주세요. 아시겠죠? 털털한 게 매력이라고? 털털하다는 게 어떤 건지 모르겠어. 나도 근데 부끄러움이 되게 많고 나 수줍음이 되게 많거든? 선비야. 아 용이지렁님 안녕. 두 개 감사드립니다. 남순이 오빠가 100개 감사합니다. 일단 형님 뭘로 형님 그 가서 지금 왔어요. 무비 형님 선비 왔는데 일단 뭐라고 가서 멘트를 날릴까요? 형님 그거 다 그 시키는 대로 해야 되니까 그거를 정해 주셔야 돼요. 매체수로 아시겠어요? 예? 매체 주세요. 말 주세요. 뭐라고 쳐야 될지. 에퍼트 원스기님 대기 때 약간 더디세요. 빨리. 웬일이지? 방송 뭐 매너 그딴 거 필요 없으고 빨리. 그 뭐 이 내용을 이 언더스탠 안 했어요? 노래 제목 물어보는 사람들 많으니까 여기다 띄워줄게. 어때? 혹시 실례가 안 된다면 피자 스쿨 몇 시까지예요? 네이버에 쳐라 좀. 씨. 다르단 말이다. 다 어? 네이버에 쳐라 이. 손가락이 없어? 부러졌어? 어디 피자 스쿨 어디야 우리? 어? 아 일단 냅둬줘 형님! 오케이 야 헤이 카카오한테 물어봐. 헤이 카카오! 아 오케이 피자 스쿨 몇 시까지 해? 너 지역이 어디야? 그 기능은 곧 업데이트 예정이에요. 안 된대 아직까지. 네이버에 쳐줄게. 어디 살아? NS 남순 님 10개 약간 더 주세요. 남하! 가는 전일과 동일한 78만 5천 원이에요. 선비야 나 파산해서 힘든데 가방 좀 돌려줘라. 뭐라고? 파산했다고? 미쳤나 봐. 아니 가방 좀 돌려줘. 가방 돌려달라고? 아니 가방 좀 돌려줘. 아니 가방을 어떻게 돌려줘? 아니 그냥 주면 되잖아. 오빠 근데 가방이 좀 망가졌는데? 왜 망가졌는데? 아 망가져도 상관없어. 그냥 주면 되잖아. 근데 오빠 가방 끈이 끊어졌어. 와 상관없어. 괜찮아. 그거 AS에서 다시 팔 거야? 내가 AS에서 팔아야 되겠어. 내가 AS에서 팔아야겠어. 아 진짜. 아 뭐야 진짜. 아니 무슨. 아 진짜 짜증나. 형님 그 계속 매체수로 뭐 일단 들렸으니까 형님이 어떤 멘트를 주세요. 그럼 나 그거 계속 칠 테니까. 줄 순 있는데. 제발 좀 그 매체수로 그 이해했으면 그냥 뜸 들이지 말고 주세요. 약간 그거 같아. 헤어진 여자친구한테 야 내가 사다 뒀던 거 다 내놔 이런 느낌 같아. 그건 맞지. 그거 사실 짭이야. 찌질하게 야 너 내가 사 뒀던 거 다 내놔 약간 이런 느낌. 내놔. 뭔지 알지? 착불로
나 착불로 보낼게 오빠. 주소 보내. 아 착불 말고. 주소 보내. 직접 줘. 착불. 사실 그거 짭이야. 직접 줘야지. 짭이었어? 와 나 진짜 착불 말고 뭐. 직접 줘. 착불로 가져가 씨. 갖다 줘. 야 나 난생 처음 100만원짜리 가방이 생겨가지고 내가 강원도에 그거 메고 가서 얼마나 자랑했는 줄 알아? 알았으니까 갖다 줘. 나한테? 어? 나한테 짭을 줘? 오씨 배신감. 갖다 줘. 어떻게 갖다 줘? 택시비가 더 나오겠다. 그 짭 산 거 비해서. 택시비는 내가 낼게. 알았으니까 갖다 줘. 파산했어. 어디로 갔다 줘? 빨리 갖다 줘. 노현동으로. 아 노래 너무 슬프다. 아 열받아. 택시비는 내가 낼게. 약간 보고 싶어 하는 느낌인데 이거. 화살했어. 빨리 갖다 줘. 노년동으로. 언제? A급 짭이야. 그냥 가져와. 짭이야. 어쨌든 짭인데 어디로 갖다 줘? 그 세경이 줘야 돼. 노년동. 우리 스튜디오. 아. 세경이 줘야 돼? 그 BJ분 아니야? 아 진짜 뭐야? 뭐 하고 있어? 노년동 우리 스튜디오 언제 갖다 주면 되냐고. 마 멘트 주세요 멘트. 아니 가방 돌려쓰기. 아니 진짜 끈이고 뭐고 다 빠졌어. 잠깐만 내가 갖고 와볼게. 기다려봐. 아 이게 아니 진짜 짭 아니야? 김선비 짱짱맨님 어, 333개 약간 더 주세요. 형님! 지금 세경이 줘야 돼. 오케이. 아니 오빠 이게 문... 아 오케이. 짭이야. 지금 세경이 줘야 돼. 아니 문고리에 걸렸는데 나 오빠 이거 아직 갖고 있거든? 아 물론 갖고 있는 게 맞는 거지만. 끈을 줬다 이거 봐. 진짜 부러졌어. 거짓말 아니야. 나 이거 주기 싫어서 거짓말 하는 거 아니야. 아 진짜 짭이야? 오케이 퇴치풍으로 가겠습니다. 아씨 내가 고칠게. 형님! 내가 고칠게 그 걱정 말고. 알았어 오빠 잘 썼어. 행복했다. 잘 가라. 잘 가라. 보내줄게. 보내줄게. 지금 내 기분이 다 꼬라박고 싶다. 귀여운 건 집어치우고 빨리 파상궁. NS 곰돌이프님 10개 약간 더 주세요. 팽하이 감사드립니다. 귀여운. 감사합니다. 귀여운 건 집어치고 빨리 파상궁. 아니 나 아까부터 저 말투 아니 맛 저 저 뭐야 저 뭐라 그래 저 받침 저 왜 저래 받침. 지금 빨리 파상궁 빨리 파상궁 오라고. 오늘 보고 싶다고? 오늘 갖다 주라고? 그래. 아 순이가 100개 팽아 고맙습니다.
맞춤법 뭐야 대체 아까부터 지금 갖다주라고? NS 순이님 댓글 약간 안 된다 그러면은 바로 나온다. 거참 좀 돌려주시죠. 얼굴도 귀여우시면서. 아니 돌려줄 건데 오늘은 못 갔는데? 아 오케이 행진이 100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에퍼스 원숙이님 10개 약간 더 주세요. 아 우리 원숙이님 감사합니다. 아 두둥이가 천정. 두둥아 천정 울고 있는 거 아니냐. 두둥아 천정 고맙다 천정. 나 있다 방제가 뭔데? 들켰다 씨발 태가. 아 두둥아 천정 고맙다 고맙고 깡챙이 언니 맨 앞서게 나이다 감사합니다. 일단 다른 분 주세요. 다른 분 누구 있었지? 임선비 이설은 바빠? 깨우 형님은 이설? 형 아무거나 다 돼요. 노년동 지살열 100점 감사들 순이가 200점 나이다! 순이도 너한테 줄게. 순이도 중손이지. 노년동 지살열리 고맙습니다. 100점 감사합니다. 팽아 고맙습니다. 두둥이 왔지? 두둥이가 너가 두둥이도 해야도 되겠다. 두둥이. 두둥이. 세경님 도시락 통은 아직인가? 아니 드립으로 받을까도. 오케이 그러면 그러면 나 세경님한테 간다. 깨우 형님 깨우 형님 멘트 주세요 계속. 멘트 주셔야 돼요. 세경님 도시락 통은 언제 줄 거예요? 남수님이 100점 감사합니다. 어서 오세요. 세경님 도시락 통은 언제 줄 거예요? 도시락 빨리. 나 일주일에 패스하면 안 되냐고? 아 그럼 여긴 내가 쇼 볼게. 다음 생? 아 내가 로우님 드렸구나. 도시락 제발 도시락 통 좀. 도시락 이사오다 잊어버린 것 같아 나. 주세요. 이삿짐 정리하고 도시락 좀 새거 새거도 좋아요. 도시락 퀵으로 보내드릴게요 남순님. 새거도 괜찮다고요? 킥으로 보내드릴게요. 남학생님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아 몰라 다른 사람 줘. 다른 분 찾아줘. 순이 두둥이 NS 프라임님 아 프라임님 빼남순게 감사드립니다. 날도 좋은데 도시락통 가져오는 겸 벚꽃놀이나 가져. 형들 감정보다 키스. 아 저희 거의 만리장소급이라서 안돼. 이로틱 도해. 아니 일단은 따로 잠아 두둥 리지스이란 가서 초창현 송카페에 가져. 이렇게 장난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먹어야 건강한 건데. 다음 귀리. 귀리 엄청 맛있어요. 나는 귀리가 톡톡 터지는 게 맛있어. 창현 송카페. 어?
한번 가자. 같이. 냄뚜니님 안녕하세요. 송카페에 같이 가자고? 잠깐만. 아 근데 진짜 남순님 맞죠? 제가 지금 확인을 못해서. 어 맞아. 맞아요. 아 맞아요? 아 같이 송카페에 가자고? 어때? 아 전쟁 날 것 같은데? 아 나 평화주의자여가지고. 멘트 더 줘봐 빨리. 어 수습이, 방송천재 수습이 안 되니까 빨리 줘봐. 어 멘트 더 줘 빨리. 네. 그래서 전쟁이 날 것 같아요 저. 그렇네요. 는 드립이었고 방송 화이팅해. 이 새끼, 야 가는 것까지 좋은데 그 다음 멘트를 줘야지. 아 수습을 시켜야지 이 새끼야 두둥아. 다른 분. 다른 분. 순이 아니 아까 몽쉘로나 아니 없어? 없어 오늘 시키는 대로 한다니까 저 아무거나 좀 주세요. 윤마 어때가 아니라 그냥 시키면 시키는 대로 가니까 그냥 물어보지 마세요 저한테. 그냥 물어보지 마시고 그냥 저는 다 합니다. 아시겠죠? 드롱이 하트 윤 별풍선 143개 올리 하트 야나는 어 구름이는 중소은 정도는 아니고 구름이는 안돼 서민이 약간 펭가 고맙습니다. 백순이 펭가 고맙습니다. 아 이 쫄보 새끼들 그 아, 쫄보 새끼들 쫄보 형들 미안 난 역캠 잘 몰라서리. 그러면은 몽쉘루나는 일단은 몽쉘루나는 빠지고 어, 원고 형님은요? 무비 형님 했고, 겨울이 가자고? 멘트 줘. 필딱스 디귿7구. 전자녀를 켜놔 도와줄게. 겨울 가서 연보야 나야 딱 정해 야마도네. 두둥이 매니저 잠깐 주는데 얘가 자꾸 매니저를 떼네 두둥이가. 연보야 나야 딱 정해. 어? 그냥 있자. 그냥 있자. 그래 나 기댈 수 있을 곳이 돼요. 두둥이 매니저 줬다고. 아, 안 돼가지고. 두둥이 매니저 드렸대요. 자 추자라 즐겨찾기 유튜브 뭐래? 구독하기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연보야, 유튜브. 나야. 오빠 즐거웠어. 즐거웠어. 야마도네. 요새 나 1일 연보하고 있어. 야마도네? 아 오빠 내가 밥 먹자는 거 딱 씹었잖아. 야마도. 멘트 줘 빨리.
밥 먹자고 하니까 지가 씹어놓고 진짜. 웃어요? 그러면 울까요? 야 순이야 빨리 줘 빨리. 그 울까요? 그럼 어떡해요? 웃지도 말고. 저 오빠 또 왜 그래? 지금 아, 자기가 밥 먹자고 카톡 보냈는데 자기 카톡이 씹어놓고. 문제일까? 나의 폼이 문제일까? 대야 지금 다시 보기 뭐 있겠지? 신조고 끊어서 미안해. 햇마님 감사합니다. 뭐야 이거 끝이야? 아 저 오빠 또 왜 저래? 카톡이 문제일까? 나의 폼이 문제일까? 아 왜 저래? 카톡이 문제지 살톡 그게 끝이에요 마지막? 이게 지금 신청곡 마지막이야. 남순님 방제 볼게요. 뭐지? 아 시키는 대로 하는 거구나. 오케이 또 물어보세요. 일단은 신청곡 다 들었고요. 아 걸려가지고 씨. 아바타 중이구나. 아 재밌겠다. 유튜브 봐야지. 아바타 재밌겠다. 아 일단 이거 태야 이거는 방제 뭐? 나 몰랐어. 어 가셨구나. 나 그러면 나 방제는 냅둬도 돼. 아니 뭐야 옷 와, 가신 김에 화장실 갔다 올게. 방제부터? 뭐 방제 뭘로 바꿔? 아니 방제를 뭘로 바꾸냐고. 방제 이게 딱이야. 요걸로 어 만약에 이거를 방제를 그냥 역캠 탐방? 알았어. 약간 오해 역캠 탐방. 방제를 바꿔 아바타만 적어. 아바타. 아니 아바타만 적어도 똑같아. 그러면은 보고 싶어 방... ABT 탐방. 요걸로. 야, 여기는 뺀다 그러면. 여기는 빼고 다른 데 주세요. 다른 데. 근데 걸리는 재미로 하는 건데 이거 씨. 자 빨리 주십시오. 다음. 나 몽쉘루나는 안 하기로 했고. 다행 원거 형님. 까오 형님 하셨나? 니어께 남순도 괜찮고 응원해 형님. 프라임 형님 계시네. 프라임 형님. 초콜릿 형님 계시고. 자 매체수로 주세요. 매체수로. 원거 형님 했다고요? 이어남 하자. 이어남이 니어남이 뭐예요? 아 그래 구름이 한번 해봐. 원하는 거 엄사님 별풍선. 아 원광이 나이다 나이다. 구름이 한번 시켜주자. 감사드립니다 천정. 고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아니 누구를 지목하지 말고 지금 줘. 이로틱 하자 소방 가서. 빨리.
구름이 좋고 솔트 형님 드렸고 프라임 형님 드렸고. 하하 딜레이 오지에 걸리네 진짜. 프라임 형님 안 하신다고요? 오케이. NS 10살 종현이가 랩툰이 저 안녕 감사드립니다. 그러면은 프라임 형님 빼고 종현 소님한테 가서 벚꽃 보자 하자고. 멘트 계속 줘야 된다 알았지? 그래 나중에 이제 도착하고 나서 내리고 나서 이제 네이버로 열심히 찾아서 잘 했죠. 즐거웠어. 손님. 아 남수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우리 먼다 오빠 초콜릿 팩 67개 감사합니다. 손님 벚꽃 보러 가요. 아. 오늘 마지막으로 보고 내일부터는 비 와서 다 져요. 아 진짜야. 진짜야. 내일부터 져. 진짜야. 정말로야. 비 와. 내일 비 와요. 내일 모레 비 와요. 다. 저 다낭 갔다 왔어요. 야, 더 없어? 야. 어깨 남순 형님, 또. 인정해. 고맙습니다. 비단님이 졌대. 구글테크 100점 나이다 고맙습니다. 태왕님 안녕하세요. 한개 고맙습니다. 가린 누나랑 강아지 산책은요? 가린 언니 강아지 안 키워요. 그리고 가린 언니가요 그 동물 털 알러지가 있어요. 이거 진짜야. 가린 언니가 동물 그 털 알러지가 있어요. 진짜야 이거 리얼이야. 진심이야 이거 진짜. 고양이 게 제일 심하고 그다음 동물 털 알러지가 다 있어. 해리케인 방님 팬클럽 가입 감사합니다. 튀자고? 튀자.